팀입니다. 저는 현재 애플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애플파크 지금 뒤에 보시면 F1 경기에 나올 법한 경주용차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마이크 찾느라 깜빡해서 그냥 이렇게 한국 가서 혹시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개봉한 영화 F1 더 무비의 실제 촬영인데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이 레이싱 영화는 실제 F1 경기장에서 실제 차량으로 촬영을 진행해 입소문이 타기도 했죠. 어쨌든 바로 이 영화에 애플이 직접 제작한 카메라로 찍힌 장면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레이싱 경기 같은 거 보면 운전석 바로 뒤에 달린 카메라로 드라이버 헬멧의 윗부분이나 측면 프레임이 보이는 영상 있잖아요. F1 더 무비 영화에 등장하는 이 각도의 장면은 대부분 애플이 만든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대체 어떤 카메라를 만들었냐? 바로 이렇게 생긴 장비인데요. 이 카메라는 숄더캠이라고 해서 실제 F1 중계에 쓰이는 온보드 카메라를 대신하는 용도로 영화 촬영에 쓰였다고 합니다. F1 레이싱카의 경우 규정상 차의 모든 부품이 정확한 치수와 무게를 맞춘 채로 제작돼야 하는데요. 애플 측에서 새로 만든 이 카메라 역시 기존의 숄더캠과 완벽하게 동일한 무게,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상하죠? 새로 만든 장비가 기존의 숄더캠과 외형상 그리고 무게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왜 굳이 애플이 만든 카메라를 써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에 장착됐던 카메라는 방송용이었거든요. 본래 F1 중계용으로 개발된 원래의 카메라는 엄청나게 빠른 레이싱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지연 속도를 극단적으로 1프레임 이하 지연을 목표로 설계된 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색감 같은 데이터는 이미 고정된 상태로 방송 화면에 띄워지기 때문에 이후에 이 방송본을 가지고 후보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F1 더 무비처럼 영화 촬영 환경에서는 이렇게 촬영된 촬영본을 영화의 분위기에 따라 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카메라로도 촬영한 다른 촬영본과도 색감을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이미 색이 입혀진 방송본은 앞서 말했듯 고정이 매우 까다롭죠. 따라서 애플의 엔지니어링 팀은 이 방송용 카메라 모듈 대신 아이폰의 칩셋과 카메라 센서를 그대로 활용해 시네마 카메라 특성에 맞는 로그 촬영과 전문가용 색감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를 개발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하죠. 아니, 애플이 왜 이 영화 하나를 위해 이런 걸 다 해준 걸까요? 보이시죠? 자본주의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가 애플, 정확히는 애플 스튜디오입니다.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 런칭 이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제작에 투자했는데요. 이 F1 더 무비 역시 애플의 자본이 잔뜩 들어간 영화로서 애플은 아이폰의 애플 TV 앱의 햅틱 피드백이 지원되는 예고편을 만들어줬을 정도로 이 영화를 잔뜩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카메라로 돌아오면 작동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F1 차량에서 손쉽게 떼어내거나 붙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카메라는 아이패드를 유선 연결해 촬영 방식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라이브 뷰와 프레임, 노출, 셔터 각과 색온도에 이르기까지 촬영에 필요한 세부 설정 값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촬영하는 영상들은 모두 4K 프로레스 애플 로고로 촬영되고 후보정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 찍은 촬영본과 색감을 맞추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이쯤에서 오목교 전자상가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카메라의 실제 스펙이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언급했듯 이 카메라는 아이폰의 칩셋과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 만들었고 F1 더 무비는 2023년 7월을 전후에 촬영이 시작됐으므로 이 기기에는 아이폰 15 프로의 A17 프로 칩과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파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저는 이 영화에 아이폰 카메라 시스템이 쓰인 게 물주, 그러니까 애플의 마케팅적 니즈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에 우수한 로그 카메라 촬영 기능이 F1 더 무비에도 사용됐습니다. 뭐 이런 멘트요. 근데 지금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F1 더 무비가 로그 기능을 지원하는 아이폰 15 프로보다도 먼저 촬영됐잖아요? 이는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의 주요한 카메라 신기능이 F1 더 무비 촬영 경험의 산물이거나 혹은 그 영화와 함께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은 F1 더 무비를 찍으면서 촬영 현장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카메라 시스템에 로그 인코딩과 할리우드 제작자에게 쓰이는 색감 조정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맞춤형 펌웨어를 개발했고 결국 그 펌웨어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에 적용된 로그 촬영 ACS 워크플로우 지원 기능을 위한 밑바탕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영화 촬영에 스마트폰을 동원하는데 애플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얻은 기술을 아이폰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로운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나온 김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후 지원된 애플 로그는 영화계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ACS 색공 가드로 클릭 한 번에 바로 변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역을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들, 디스플레이는 각각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 즉 색역이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sRGB보다는 DCI-P3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가짓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편집을 할 때 야 이건 어차피 옛날 TV에만 보여줄 테니까 색역을 좀 좁게 써야겠다 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색은 잘려나가거나 덜 화려하게 톤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시각 예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영화는 표현할 수 있는 색역의 한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색이 담겨진 가장 넓은 팔레트인 ACS 색역에 옮겨두고 색보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달라져도 이 넓은 팔레트 상의 색이 모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네마 카메라를 쓰든 아이폰 촬영본을 쓰든 같은 색역 안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실제 아이폰과 시네마 카메라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색역대에서 좌표값은 거의 비슷할 테니 색감을 맞추기가 이론적으로는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껏 보셨던 이 촬영본도 아이폰으로 촬영해 색감 조정을 거친 장면인데 어떤가요? 일부러 영화 예고편 속 장면과 색감 맞춰봤는데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 최근에는 이 F1도 무비 말고도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화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데니 보일의 28년 후 영화의 경우엔 아이폰이 거의 주력 카메라처럼 사용됐다니까요. 데니 보일 감독은 캠코더로 촬영했던 전작 28일 후와 비슷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촬영 도구로 낙점했다 발표했는데요. 개중에서도 특히 아이폰을 선택한 이유는 풍부한 액세서리도 있겠지만 이런 편리한 후보정 작업도 한복을 했을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F1 더 무비 영화를 위해 개발한 카메라가 어떻게 소비자용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런 걸 볼수록 저는 애플이 되게 소니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의 큰 성공 이후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와 애플 스튜디오를 차렸듯 소니도 소니 픽처스를 만들고 거기서 얻은 자료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시 시네캠과 소비자용 카메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다만 소니가 소니 픽처스 인수를 전후에 기술 경쟁에서 밀려 한동안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애플도 요즘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더 무비 저는 스티븐 시어터 극장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긴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